안녕하세요. 리비닉입니다. 아침과 밤으로 좀 선선해진 날씨이지만 아직 여름 더위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름 필수품인 에어컨 청소에 대한 이야기와 에어컨 청소 호구되지 않는 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에어컨 청소를 해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청소 업체들 때문에 청소를 계속해서 미루다가 올해는 드디어 맘먹고 청소 업체를 예약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많이 알아봤고 완전 분해 청소냐 일부 분리 청소냐 등등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청소 업체가 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아침에 청소 업체 분이 혼자서 오셨습니다. 저는 에어컨 2인원 2대와 세탁조 청소까지 다 하기로 했는데 혼자 오셨더군요. 우선 처음으로 스탠드 에어컨을 먼저 분해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전면 부분을 분리시킨 후 스탠드에 냉각핀 부분에 스팀을 한 1분 살짝 뿌리시고는 물 빠지는데 시커먼 먼지를 걸레로 닦으시더니 바로 조립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분리해 놓은 전면부 팬 부분에 곰팡이가 제 눈에 시커멓게 보이는 걸 그냥 그대로 두고 다시 조립을 하시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걸 못 봤다고 치더라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전면부를 다시 분해하시려고 하는데 분해가 잘 안 되니까 못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사만 열고 위쪽에 플라스틱 고리가 걸려 있는 부분을 그냥 두고 열려고 계속 하시는데 그게 열리겠습니까? 그분은 다른 분을 보내주실 테니 다음 주에 다시 하라고 하는 겁니다. 뭔 개소리야! 10일 동안 예약하고 기다려서 침대도 다 치우고 청소할 준비를 해놨는데 다시 온다는 분도 솔직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일단 저는 알았다고 가시라고 하고 대표 전화번호로 항의를 해서 다시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유튜브를 보고 제가 직접 하기로 결심하고 직접 해버렸습니다. 에어컨 분리 청소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청소 호구되지 않는 법은 첫째,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찾아라. 둘째, 유튜브로 완벽하게 청소해 주시는 분들의 영상을 미리 보고 핵심 포인트를 알아둬라. 셋째, 청소 과정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직접 눈으로 지켜봐라. 넷째, 스탠드보다 벽걸이 에어컨이 훨씬 더러운 구조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체크하라. 가장 당연하고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이걸 체크하지 않으시면 바로 호구가 되는 겁니다. 몇만 원도 아니고 1-20만 원씩이나 하는 청소이고 내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는 청소입니다. 더 이상 불량 업체들의 호구가 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청소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재주가 약간 있으시거나 조립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보신 그런 남성분들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에어컨이 고장이 나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하셔야 하겠지만 차라리 믿을 수 없는 그런 업체보다는 내 손으로 직접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에어컨 청소 호구되지 않는 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확실히 알아보시고 믿을 수 있는 분들에게 맡기시던지 아니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리비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